액세서리 풀 장착. 물론 학교 가는 거지만 그냥 기분 내로. 근데 이게 제일 예뻐요. 켜. 학교를 가보겠습니다. 도전해봐. 고미 고미. 너무 예쁘게 생겼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잠깐, 오늘 학교에서 아는 언니가 생일 선물로 쿠키랑 줬어요. 이거는 머랭 쿠키. 맛있다. 맛있다. 가득 차 있었어. 머랭 쿠키 진짜 오랜만인데 맛있다. 되게 단짠이에요. 아, 요즘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중에도 저녁에 이제 회의해야 돼요. 요즘 그래도 맨날 빵을 밤에 먹고 있어. 맛있다. 완전 부드러워. 아니, 크림치즈랑 딸기다. 여기 어디지? 여기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곳 같던데? 언니가 쉬는 시간에 갑자기 사왔거든요. 12달 케이크. 근데 생각보다 겉에가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래서 더 맛있어. 딸기잼 계속 씹힌다. 이것도 이제 이게 끝이에요. 우와, 여기 귀여운 곰이 있네. 브라운 같아. 완전 초코 브라운 같아. 초코칩이 진짜 맛있겠나? 맛있어. 케이크라고? 오라 케이크라고? 야, 울었냐? 오라랑 언제 갔다 왔는데? 미친 거 아니? 야, 이거 같이 춤춰야지. 야, 이거는 그냥 그거 할 수 없네. 미친 거니? 울었냐고. 울었다. 너무 예뻐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티냐. 생일 축하합니다. 떨었네. 야, 옆에 딸기 떨어지. 아, 이거 원래 있는 거 같아. 컨셉인 거 같아. 아, 그런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예뻐. 나 사진 찍었어. 제가 안 먹고 참으려고 참고 있었는데 조금씩 크림 뜯어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 크림, 이 말차 크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조금씩 뜯어 먹다가 지금 막 여기 보면 사이사이에 구멍이 뻥뻥 나 있거든요. 그냥 조금만 먹어보려고요. 이 말차 크림이 버터크림 같은데 너무 맛있어. 이 크림, 우유 생크림. 막 맛있다. 이 말차 크림 너무 맛있어. 프라팬이 좀 눅눅해졌어요. 아, 크림 진짜 많아. 와, 이거 다 크림. 이런 크림 양이. 와, 얘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꼬들하게 말차 그렇게 사라졌었는데. 이제 아마 반은 말차 반은 초코일 것 같은데. 와, 이 말차 크림 대박. 커피는 지금 눅눅해졌는데 F 돌리기엔 너무 늦었어. 아, 크림. 한번 보여. 여긴 또 우유. 응? 여기 크림은 또 우유 크림이야. 잔뜩 또 먹고 자겠습니다. 아예 회의하고 자야 되는데. 어느새 반밖에 안 남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긴 또 초코네. 나는 69짜리를 샀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죠? 얼려놔야 되나? 그리고 지금 그거 룩북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밖에 비가 와서 택배 온 게 많은디. 아침 먹고 잠깐 밖에 일 보러 다니다가 이거 사왔어요. 36두유 크리스피롤 미니.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완전 세일하길래 샀더니 알이 너무 작은데요? 맨날 한 10개씩 먹어야겠다. 맛있어. 구운 계란 너무 맛있어. 약간 냉동고에 넣어두면 맛있겠다. 생각보다 양이 안 많네요. 맛있어. 고소하고 겁나 달달. 약간 우유 찍어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막 두유 맛이 나진 않아요. 은근히 이 한 안에 이 흰 색깔이 꽤 많다. 흰 색깔이 녹아. 녹아 사라져요.
진짜 달다. 너무 맛있다. 이 흰 색깔이 진짜 맛있어요. 막 설탕 아이스 그런 느낌? 뭐야? 꽃이야? 순삭. 뭔가 두유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것저것 엄청 배부르게 먹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편의점 갔다 왔어요. 밤에 이게 집에 빵이 없으니까 막 편의점을 막 평소에 가지도 않던 편의점을 가요. 그래서 이거 민트초코 이거 고딩 때 매점에서 맨날 사 먹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처음 사 먹는 것 같아요. 슈퍼콘 슈퍼콘 겁나 오랜만. 와, 이건 더 맛있어졌구나. 근데 사실 원 플러스 원 하길래 두 개 사왔어요. 슈퍼콘은 이 과자가 진짜 바삭해요. 안에 보면 계속 씹히는 초코칩이 최고. 끝에 초코 들어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끝까지 아이스크림 있는 게 좋아요. 완전 끝에는 초콜릿이네. 원 플러스 원이 아니었으면 하나만 더 왔을 텐데 원 플러스 원이어서 어쩔 수 없었어. 쿠앤크 맛은 제가 먹던 시절엔 없었어요. 새로 나온 건가? 크랭크 할까 바닐라 할까 하다가 크랭크 진짜 맛있다. 완전 달아. 완전 내 스타일. 약간 술톤이네. 지금 술 먹고 들어왔더니 10시가 됐네요. 아니, 오면서 델리만주도 좀 먹었더니 이게
쿵리가 약간 초코가 먹고 싶었어. 쿵리가 약간 아이스 로쉐예요. 겉에 이렇게 초코 코팅. 이 부분은 아이스크림 같아요. 아마 아이스크림인가? 맛있다. 초코 계속 떨어져. 초코 맛있어. 와, 초콜릿 엄청 달다. 겉에 진짜 페레르 로쉐 같아요. 이 밑에 이 부분이 너무 생초콜릿 같은데? 완전 꾸덕한? 뭐지? 맛있어. 뭔가 밑에가 되게 바삭바삭 쫀득쫀득한 느낌? 이 부분이? 와, 이거 진짜 매력있다. 아몬드들도 바삭바삭. 이게 크림도 진짜 부드럽게 딱 초코우유 크림, 진한 초코우유 크림이고, 밑에 이 부분은 완전 꾸덕꾸덕해요. 이 중간에 가나슈. 진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냥 꾸덕꾸덕한 초코우유 느낌? 겉에 초코 코팅이 너무 좋다. 오늘 딸기인가? 여기 딸기 크런키 로쉐 진짜 새콤해요. 진짜 건조 딸기. 뭐야, 완전 건조 딸기 맛나. 뭐야 뭐야, 다 분리됐어. 여긴 초코, 여기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안에 막 초코칩도 씹혀 들어있어요. 이 시트 부분은 다 비슷한 맛이고, 겉에 어떻게 돼 있냐가 달라진 것 같은데. 아, 너무 맛있어. 이건 쑥인가 봐요. 와, 쑥 제일 맛있어. 겉에 쑥 초콜릿도 진짜 맛있다. 쑥 진짜 진한. 겉에 초코랑 꾸덕한 부분이랑 이 쑥 가나슈랑 쑥 아이스크림. 겉에 감고 있는 초코에서 쑥 맛이 진짜 진하다. 그리고 달아요. 달달한 쑥이라서 다 맛있게 먹을 것 같은? 이거 진짜 맛있잖아? 저 이렇게 겉에 이렇게 오도독오도독 씹히는 초코 코팅들이 너무 좋아요. 뭐야 이거? 전 당연히 피넛버터인 줄 알았거든요? 커피예요. 나 이거 지금 11시 다 돼가는데 잠 못 자는 거 아닌가? 괜찮을까? 커피 맛이 엄청 진해요. 엄청 진해. 약간 막너시네처럼 생겼어요. 이 밑에는 막너시네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막너시네랑 비슷한 식감일 것 같기도 하고. 초코 코팅 엄청 두꺼워. 또 그런 묵직한 거 먹으니까 이 상큼한 게 먹고 싶고 이러다가 다 먹는 거지. 진짜 건조 딸기 초코 맛. 계속 분리가 돼요.
쑥 초콜릿이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달다. 12시가 넘었지만 이 남은 한 조각을 그냥 먹고 자겠습니다. 와,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건 화단 과자죠.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다. 완전 보털이에. 스콘이 아니라 쿠키 느낌이에요. 서브웨이 쿠키 느낌? 엄청 쫀득쫀득한 버터 쿠키 느낌. 어제 거의 12시까지 먹었는데 아침에 그래서 안 먹으려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얼뚱님이 보내주신 쿠키가 도착했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다. 저 이번 생일 주간 진짜 공복이 없는 상태예요. 어떡하지? 이거 완전 달달한 우유황 치즈. 누가 크래커? 바삭하고 중간에 쫀득쫀득. 이렇게 이쁜 맛이 좀 당장 미쳤어요. 도씩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약간 올려놔도 맛있어서 올려놔야겠다. 이거는 누가 크래커 가져왔어요. 이거는 무슨 맛일까? 커피야. 누가 크래커인 줄 알았는데 그냥 버터크림이네. 완전 맛있는 버터크림. 완전 와일드바디 맛. 이건 누가 크래커인가? 대파맛. 이거 크래커.
파마산 치즈도 있어서 진짜 요리 같나요?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오늘 바탕으로 뒷슬라이드를 설명할 텐데 참치즈 맛 겁나 찐다 완전 꼬시꼬요 아 이거 엄청난 놈이다 와 진짜 맛있는데? 그거보다 더 진한 치즈 스모 완전 몰랑몰랑해요 우와 그냥 쿠키 자체도 진짜 꾸덕하고 꼬스꺼 스모는 한 입에 먹게 되네 맛있다 왜 한 입씩 하나씩도 걸레 같아. 걸레 같아. 아, 몇 시? 11시 40분. 집 가자.